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연목블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투싼을 직접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진이 실물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실물이 훨씬 낫다. 네, 저는 실물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 네. 실제 차량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산타페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물론 전장은 조금 더 작지만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그리고 또 공격적인 좀 이런 디자인들 자체가 맞아요. 저는 상당히 좀 높게 점수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네. 이 투싼을 보고 우리가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옆에 있는 그랜저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옆에 있는 소나타 이 얼굴들이 이렇게 보면 민둥물에 좀 쫙 잘렸어요. 그래서 저 차량들이 처음 나왔을 땐 너무 어색했다. 네네네. 근데 사람 눈이라는 게 네, 그렇죠. 간사한가 봐요. 적응이 되죠. 많은 점에서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셔서 네네네. 와서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한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 차량은 준중형급 차량이잖아요. 네. 이 차량이 중형급을 뛰어넘을까요? 중형급을 뛰어넘는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외관만 봤을 때는 조금 높게 평가를 했지만 제가 이제 아까 리뷰에서도 했었지만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중요한 게 외관도 중요하지만 네. 실내 안에 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존중받느냐 이런 느낌들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 네, 실내에서는 이게 중형을 좀 넘기에는 현대가 역시 급을 좀 나누긴 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극상이 이루어지기에는 맞습니다.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열 같은 경우 좀 소리가 가볍거나 좀 소위 땅통 소리가 난다. 네네. 정말 그럴까요? 이게 지금 보면 확실히 탕 소리가 이게 이걸 잡아 당겼을 때 이게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들. 그러니까 물론 가벼워서 뭐 열고 닫는 데는 좋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 자체가 향후에 이제 어떤 소음이 외부에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지금 투싼 같은 경우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내 유입에 대한 소음도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제가 문을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쓱 하고 갔는데 이게 지금은 잘 닫히는데 어떨 때는 약간 안 닫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벼우니까. 네, 이런 좀 급 아닌 급을 여기서 좀 나누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좀 있어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이게 마치 네네. 운정직으로 왔잖아요. 네. 운정 현대자동차로 왔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많아요. 요 윗급인 산타페 한번 보실까요? 비교를 네. 해보죠. 산타페는 어떤 소리인지 산타페가 있었네요, 진짜.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번 제가 네. 소리만. 아까 확실히 다르죠? 이 마지막 부분이 자석이 떡. 네, 뭐 예,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게 느껴져요. 네. 이게 몸으로 뭐가 탁 빨려 들어가면서 탁 닫힌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확실한 급의 차이네. 여기서 이제 급을 나눌지 않나. 그렇죠. 우리 네, 옆에 펠리세이드 한번 볼까요?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지금 캘리그래프 같은데. 펠리 네. 차량은 네. 이거 소리가 되게 둔탁하네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가 이거 ASMR인데 완전 ASMR.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GV80 한번 들어보죠. 아 그렇죠. GV80. GV80. 네, 무광. 무광. 얘는 속 소리가 과연 어떨까요? ASMR. 어? 창문을 닫아주세요. 아, 이 공기의 그런 아, 그러면 요거는 로고는 굉장히 커졌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야, 난 이제 현대가 확실히 뭔가 각인시켜주고 싶어하는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자부심? 나 현대 이렇게 큰 마크 달아도 세계 시장 어디에다 내놔도 나 현대다라는 거를 특히 저 리어 쪽에 그 현대 엠블럼이 들어간 걸 보고 제가 얘네들이 확실한 자신감을 맞아. 가졌구나 이제는. 네. 그리고 휠 디자인은 어떠셨어요? 휠 디자인은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하이브리드 휠인 줄 알았어요. 휠 자체가 처음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가솔린 디젤에도 같이 나오는 휠이다 보니까 저는 뭐 느낌상으로는 괜찮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네, 네. 이 휠이 완전히 이렇게 꺾였잖아요. 네네네. 꺾이면서 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이브 스포크인데 네. 이게 마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서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현대차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는 좋고요. 네. 다만 이제 투톤이라서 아. 조금 이게 좀 키스가 가더라고요. 네. 이런 요소들은 뭐 꾸준히 개선이 돼야겠죠. 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서 있어도 운동 성능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러고 있는 나는 것처럼. 달려 나갈 것 같다. 네, 앞으로 튀어 나갈 것 같다. 야, 이 정도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이렇게 것 같아요. 디자인도 하이브리드 휠도 이번에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애프터마켓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휠하이어스의 디자인은 여기서 네. 한번 꺾었죠. 네. 꺾어서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간 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확실히 오프로드를 나는 달릴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네. 원톤으로 클래딩이 네, 동일한 그렇죠. 색상이면 약간 도시적인 네네네. 이미지가 도시명일 있고. 텐데 약간 이렇게 투톤으로 두면서 약간 오프로드도 나는 잘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시위하듯이 네. 예, 나타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측면부 디자인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네. 그런 측면부에 이렇게 선을 쓴 것들이 네. 이게 예전에 셀토스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솔직한 얘기예요. 뭐 편한 얘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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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잡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수선하고 왜 이렇게 선이 네, 많지? 그렇죠? 특히 셀토스 네. 같은 경우는 전면 쪽이 그랬었는데 그렇죠. 얘를 보는 순간 네. 이거 제네시스잖아. 네. 저게 지금 제네시스 차량이 여기 여기도 있고 네, 여기 지금 뭐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 네. 볼록하게 타고 이걸 확 매끄럽게 잘라낸 그런 느낌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볼륨감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인데 투싼에서 이런 디자인을 만날 줄이야.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현대 금형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맞아요. 야, 이걸 대량 생산하는 차량에서 이런 캐릭터 라인을 넣는다? 야, 이게 현대가 그만큼 기술 발전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바타 풀체인지에서 이미 한번 보여줬던 그렇죠. 캐릭터 라인이잖아요. 네. 투싼에서 적용을 하면서 완성형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주역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저도 작정하고 박수를 예,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해외 판매량이 많은 차량임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동유럽이나 거의 네. 뭐 물량의 한 70, 80이 다 해외에서 그렇죠. 판매가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뭐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캐릭터 라인은 쭉 와서 네. 1열 중간에 한번 만나죠. 네. 또 이렇게 해서 네. 두 선이 딱 만납니다. 네.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네.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도 제가 낮에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선이 이렇게 화살촉이 팍 나가잖아요. 활시위를 당겼을 때 그렇죠. 느낌으로 그랬을 때 여기를 만나서 팍 터져 나가는. 오, 저도 오늘 연문님한테 배웠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보고 그렇게 보니까, 보니까 아. 이 디자인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연문님이 말씀하셨듯이 휠의 느낌과 이 캐릭터 라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뭔가 튀어나가기 그렇죠. 위한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상 선수가 네네네. 출발하기 전에 막 스타트선에 있는 거? 네, 스타트선에서 근육을 확 세우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맞습니다. 예. 연상시키게 하네요. 정말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틈이 없어요. 네, 보다 보면 막 눈이 휘황찬란해져서 맞아요. 네, 이게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BC 필러가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유광이고 그 아래 무광이고. 프리미엄은 이제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참, 측면부를 흐르는 네. 디자인에서 네. 이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네. 리어 쪽에서 여기서 네. 끝내주죠. 저도 이 각도가 제일 이 투싼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각도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딱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참 이 디자인만큼은 저는 후면부의 디자인은 네. 부럽지 않다. 근데 이거 보고 푸조 그 약간 사자 발톱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저 이거 딱 보면서 푸조 약간 따라한 느낌? 예, 요건 그런 느낌도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독창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그래도 현대차의 디자인 기술력이 이제는 글로벌 탑 수준까지 왔다고 네,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할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엠블럼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이게 튀어나온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튀어나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아까 리뷰를 할 때 딱 보니까 그냥 평평한 면이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튀어나오면 네. 이 썬팅 하시는 외부의 업체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점만 본인들이 가져간 거죠. 영역을 갖고 간 거죠. 이건 마치 나중에 페리가 되었을 때 우리 그 LED 잘 쓰잖아요. 네네, 저 거기다가... LED 박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엠블럼도 다크로 혹시 갔더라면 어땠을까? 앞과의 통일성을 좀 위해서 그러니까 나름 현대에서는 뭔가 자기네들 현대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맞아요. 크롬을 썼는데 아직까지 보이고 네. 싶은 거예요. 네, 보이고 싶었던 거죠. 나 현대다. 나 우리 현대야. 네, 현대라는 걸 보이고 싶었는데 저것도 나중에 좀 다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뭐 얘기 안 해줘도 네. 손이 네네. 들어가니까 트렁크 그렇죠. 버튼임을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건 저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메탈 내주지. 그렇죠. 근데 이 트렁크는 제가 카니발 풀체인지 때도 그랬고,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전 차량들은 여기에 그쵸. 트렁크 네, 손잡이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편하신가요? 저는 이게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좀 숙여야 돼서 여기에 있던 게 훨씬 편한데. 위쪽에? 네네. 카니발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방향지 시등도 아래로 내려가고 다 아래로 좀 빼는 느낌이 약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네. 왜 그러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현대차가 대답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방향지 시등에 이거 굳이 네 그러니까요 굳이 밑으로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물론 나름대로 이쪽 디자인에 힘을 주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이 여기 들어가면 이제 좀 안 어울린다? 네, 안 어울릴 수 있어서 뺐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방향지 시등이 아래로 내려간 거는 뭐 지금 현재 나올 그렇죠. CV70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얘기를 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확실하게 난 네.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위에 없고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내려간 이유는 뭐 우리의 현대 자동차의 뭐 요즘 로우 아니 와이드 철학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아 그거 하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 아래로 아 그렇지 힘들어요. 조금 아쉽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우리 실내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실내 한번 네. 들어가시죠. 네 제가 조사 네. 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로 좀 들어왔습니다. 우와, 우와 좋다. 네, 실내가 이게 진짜 준중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네. 산타페 정도와 확실한 차이점이 있었다면 네네. 지금도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개방형 클러스터 개방형 인포테인먼트는 윗부분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처음에 미정막 네. 차량에서 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저기다 뭐 저기 아이패드 하나 갖다 놓을 거냐. 막. 여기는 뭐 태블릿이야. 네, 태블릿이야. 뭐. 여기는 야 누가 플로팅 타입이냐 이걸 써.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막상 디자인을 보니까 네. 그런 호불호는 있겠죠. 취향이 네, 있으니까. 네, 그렇죠. 훨씬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그 미국의 나이가리 폭포를 연상을 해서 맞아요. 폭포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네, 그 느낌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고세 연결. 그리고 이제 이 송풍구 디자인 자체도 대시보드와 디자인을 같이 연결시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송풍구만 놓으면 디자인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대시보드와 일체감 있게 만들어내면서 맞아요. 송풍구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만들어보죠. 10점 저도 이게 10점 이후인지라고 처음에 해서 되게 크게 클 것이다 기대하고 딱 봤는데 뭐 신성 자체는 괜찮지만 좋죠. 크기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좀 작지? 이게 네,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동그라미가 모르겠어요. 네. 많이 작아졌어요.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우리 이게 사람의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막 욕심은 커져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0.25인치보다는 오히려 12인치가 인스에는 네. 달리는 게 더 그렇죠. 좋지 않았을까? 12.3인치 정도는 달아줬더라면 네. 분명히 작아 보입니다. 뭔가 좀 약간 한 2% 아쉬운 네. 작음 네. 뭐 이렇게 네. 느껴지고요. 상대적으로. 인포테인먼트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공조기 쪽에 네. 디자인은 좀 어떠세요? 공조기 이건 좀 호불호가 약간 갈린다고 하던데. 저는 뭐 깔끔한 거 선호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디스플레이 이 느낌하고 공조기 쪽에서 갑자기 이게 좀 확 이 터치식이 들어가면서 느낌이 약간 뭔가 이원화된 너무 이원화시켰다라는 느낌을 꺼졌을 때는 하나의 느낌인데 이게 이제 켜져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뚝뚝 잘라놓은 느낌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근데 네. 이 공조기 차량은 사실 산타페 차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약간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하극상이네요, 네. 확실히. 네. 네.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을 제외한 모든 게 다 풀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번엔 네.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멀다거나 조작하기 힘들다거나 이렇지 않은 점은 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바로 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네. 직관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아쉬웠던 게 휴대폰 충전 무선 충전하는 곳이 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이거 보면 제가 낮에도 그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아, 그래 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는 욕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여기다 네. 핸드폰을 놨었거든요. 설마 욕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욕이면 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네네. 이따가 숨겨면 안 보여요. 일단 안 보여. 핸드폰 잡기도 쉽지 않아요. 내릴 때 그냥 혼자 내려요. 네, 그리고 이게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게 덜렁거리고
쏟아질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진짜 우리의 현대가 추구하는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좀 예. 얘기를 조금 좀 아쉬워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를 핸드폰을 네. 보인든 데 놔둬도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맞아요. 여기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말이 많은 버튼식 부분들은 네네. 개선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제가 지금 전자식 버튼 네, 변속기를 쓰고 네,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인체공학적 마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 제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 거는 약간 이제 평평한 면이라면 네.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 마우스 느낌으로 인체공학적으로 굴곡이 있어서 손을 여기다 딱 올렸을 때 네. 감촉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감촉이요? 네네. 그래서 땡땡땡 마우스처럼 네네네. 그런 느낌이라 네. 뭐 꼭 게임할 때 하는 것처럼 이 마우스를 손에 올려둔 느낌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여기도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블랙 하이그로시라서 지금 여기도 보면 손지문들이 그쵸, 여기 세찬데. 여기 손이 좀 많이 가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좀 버튼들도 굴곡들을 좀 다르게 주는 건 정말 좋은데 여기 진동이나 이런 햅틱 반응들도 좀 넣어줬다면 왜냐면 이게 네. 다 누른 대로 한 번에 팍 들어가거나 그렇죠, 이러진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UI적인 개선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꾸준하게 계속 개선이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개선이 돼야 되고 이게 저도 버튼식을 써보니까 단점이 하나가 빠르게 변속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차할 때 네. I 갔다 D 갔다 이거 네.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팍팍 하면서 네. 이렇게 유턴할 때도 확 돌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게 다이얼은 가능한데 이게 버튼식에서는 좀 그게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은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얼굴로 바람이 안 오게끔 하는 네. 짜잔. 네, 누르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송풍구 구멍이 따따따따는데 이게 약간 이제 무풍 에어컨이 맞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성분들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막아야지만 이쪽으로 바람이 조금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로 넣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만나고 이쪽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막아야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무풍 느낌이 여기서 나고요. 이거를 이쪽을 열었을 때는 거의 약하게 안 나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쪽은 네네. 무풍이 아닌 것 같아요. 운전석은 없어요. 그쵸. 이게 조수석만 요 무풍 기능이 돼 있어서 얼굴로 그러니까 조수석이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앉다 보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디자인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근데 운전석도 여성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저쪽도 좀 같이 했더라면 이거 뭐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조금 답답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됐어요. 네네네. 이 대시보드의 재질도 네. 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패블릭 부분들 까칠까칠한지 네. 괜찮아요. 이 부분도 급을 고려했을 때는 전 괜찮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나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겠죠. 저기는 더 날 거고. 그래도 그렇죠. 이 그레이 톤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왜냐면 국내 분들이 이 직물에 대한 느낌 자체를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승부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예전에 푸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시트 자체도 막 직물로 들어가서 네.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었던 걸로 봐서 아니면 우레탄으로 하든지 맞아, 메탈도 괜찮은데 제네시스처럼 그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약간 좀 이건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준준형에서 너무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아지다 보니까 더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하면 국내에서 최초 시도가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 직물 들어간 건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센터 콘솔이 네. 어떠세요? 크기가? 작죠. 근데 이거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준중형급이고 만약에 우리가 소렌토나 네. 아니면 펠리세드를 보면 뭐야 이게? 예, 저도 제가 펠리세드를 누가 그런지 몰라도 이거 뭐야 만들다 말았어. 조금 더 큰 거. 그렇죠. 네, 펠리세드 그러니까, 뭐 노트북도 들어가게 생겼는데 맞아요, 예. 정말 광활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네. 트레이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여기 트레이 하나 정도 딱 벌치게 주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경 쓰는데 아, 뒤에 끝단이라도 그죠? 한 트레이라도 그렇죠. 단 조금 트레이더라고. 이게 사실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그 부품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네네네. 밑에 이제 브릿지 하이 콘솔이 네. 브릿지 하이 콘솔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막혔더라고요. 막혔어요. 진짜요? 막혔어요. 그렇네. 여기 뚫려 있는 줄 전 알았는데. 그렇죠. 이거 막혔네요. 아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야 밑에 뚫린 거 필요하면 산타페 이상한 사람 말이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앰비언트도 있고 해서 네. 설마 했는데 막혔더라고요. 이게 그 카니발도 막혔잖아요. 카니발은 조수석 쪽만 요거 그렇죠. 조금 살짝 있고요. 이쪽은 아예 막혀버렸죠. 아 참.
깊은 뜻이 있겠죠. 네. 어 그리고 여기 무드램프는 어떠세요? 무드램프가 너무 간접이에요. 그죠. 잘 안 보여요. 64가지, 64가지 64 컬러, 예. 색깔을 하더라도 보여야지. 우리 그러니까, 이거 감성인데. 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저장 공간에 여기 저장한 거에 뭐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정도? 네. 그럴게요. 그런 느낌밖에는 안 들고. 사실 그냥 안 넣어줄 수도 없고. 네. 감성을 나타내기에는 그냥,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맞아요. 야, 나 넣었다. 나 분명히 넣은 거야.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유로원에서 두 줄에 라인 들어갔다면. 여기에 들어갔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디자인 보고 여기에 들어갔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 여기를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이쪽을 이렇게 놀렸을까. 애프터마켓과의 상생을 생각하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업에 대한 그렇죠. 그런 배려를 위해서 조그만 소상공인들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그러면 이제 2열로 한번 그럴까요? 붕 날라왔잖아요. 붕 날라왔습니다. 짜잔. 어떤 느낌이세요? 야 2열 레그룸이 저는 지금 제가 한번 재볼게요. 도대체 주먹이 이제 제가 180인데 지금 제가 물론 엉덩이를 바싹 땡겨 앉긴 했어요. 주먹이 3개까지 들어가요. 와. 야, 이게, 잠깐, 이 페리세이스에도 2열도 이 정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열에. 물론 이제 3열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쵸. 야, 정말 넓어졌어요. 정말 넓어졌습니다. 네네.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나쁘다고 하실 분은 없고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준준형 차량급에선 글로벌 최고다. 네. 그쵸. 그리고 밑에 공간도. 와, 진짜 넓어요. 들어가서. 예, 완전히. 야. 그랜저보다 넓어요. 예, 리무진, 뭐, 리무진 시트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면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이런 공간도 만들어냈다는 게. 그리고 시트가 이제 우리가 저상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시트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를 그래도 자연스럽게 받쳐주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그냥 공간만 말씀드리면, 네네. 중형은 부럽지가 않죠? 네. 이거는 뭐 완전히 이런 공간감 자체는 중형 이상으로 일단은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랑 좀 비교 대상이 되는 차량이 QM6 같은 차량보다도 제가 보기엔 좀 훨씬 넓죠? 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래서 공간을 확실히. 선호하시는 분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회가 없을 것 같다. 패밀리카로서는 완전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2열에서 느끼는 것도 1열 저 부분이 없으니까 좀 개방감 좋은 것 같아요. 네. 요번 카니발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요번에 투싼 신형 투싼 자체도 저기를 평평하게 진짜 개방하면서 개방감을 확실하게 넓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네네. 어떠십니까? 이 차량을 그랜저 HG 차량을 탈 때 파노라마 선루프를 썼었는데 뭐 그 정도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대형급에 들어가지만 그 정도 이상의 파노라마 선루프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개방감도 상당히 진짜 시야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파노라마 선루프를 뭐 안전상이든 잡소리 생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앉아보니까 1열에서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1열 뒤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다 보니 그 개방감 근데 2열 분들은 뭐 신세계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특히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차박이나 캠핑 문화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뭐 요새는 좀 공기가 안 좋아져서 별은 안 보이겠지만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해 놓고 여기 차박 매트를 하고 누웠을 때 그 감성을 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트렁크 공간 어떠세요? 트렁크 공간도 이게 진짜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넓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간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면서 노는 공간 없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레버를 해놓은 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밀리카로서 이게 지금 타시는 팰리세이드보다 확실히 가깝죠? 가깝죠. 팰리세이드를 조금 제가 맞아요. 몸을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해야 된다면 저도 이게 있는 차량들이 기존에도 타고 있는 차량이 있었는데 사실 잘 안 썼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렇죠. 가까우니까 쓸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어우야 되게 빠르네요, 진짜. 무섭네. 저 아르헤드가 맞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투싼을 직접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진이 실물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실물이 훨씬 낫다. 네, 저는 실물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체 사이즈도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특히 저는 2열에 탔을 때 이게 패밀리카로서 확실히 휠베이스가 넓어지면서 2열의 레그룸 자체가 정말 동급 대비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산타페가 붙지 않을 정도로 거의 중형차 이상으로 봐도 대형 SUV 타시잖아요. 예, 지금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죠. 그 차량과 비교해도
그렇잖아. 3열 공간 때문에 2열 그렇죠. 좀 네. 줄어든 거니까. 근데 2열 공간은 확실히 팰리세이드 2열 공간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맞아요. 네. 한 4인이 운영한다면 투싼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4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1열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서는 최적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2층이 좀 젊은 패밀리들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투싼이나 아반떼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분들이 많이 타셨는데, 이전에는 그냥 준준형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다면 이번 신형 투싼은 그거의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깬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조기 시스템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못 보던 거였으니까. 그렇죠. 네. 기존에 제공이 되었던 거라면 그거보다 얼마큼 발전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는 오토 기능도 3단계로 조정이 그렇죠. 됐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멀티 에어 모드가 그렇게 작동하는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조수석 쪽에 무풍 그렇죠. 에어컨 형태로 얼굴로 바람이 직접 안 세지게끔 그렇게 조절되는 거는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남성들이야 사실. 그렇죠. 바람을 얼굴로 봐도 큰 상관이 없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할 만한.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운전석 쪽도 같이 그게 좀 적용이 되었더라는 좋았을 텐데. 운전석 쪽은 어디를 만져도 무풍은 아니에요. 네. 운전석에는 얼굴 그대로 바람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이 애프터 블로우 기능. 네, 그것도 진짜 좋은 보진 못했지만 이거는 작은 깰 같은 기능이지만 정말로 편리할 것 같죠. 네,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기능이 제일 좋았어요. 애프터 블로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자동차 모처럼 에어컨 시원하게 틀었는데 곰팡이 냄새나 좀 신냄새 난다. 너무 싫죠. 그렇죠. 근데 이 기능도 맞아요. 하이브리드는 또 안 들어갔어요. 이 말이 많더라고요. 연비 때문에 또 뺐다. 연비. 그 얘기도 있고. 그것도 설치. 네네네. 뭐 배터리 공간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사제를 할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사제를 하고 싶을 만큼. 근데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착하는 블로그들을 찾아보니까 그 글로브 박스 아래쪽에 간단하게 붙여서 이제 그 선만 연결을 하면 바로 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이브리드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사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차량들은 이런 거 다 기본으로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기본으로 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신형들은 투싼에서 이미 이렇게 적용해서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넓어진 2열 공간만큼 3열도 굉장히 커졌죠. 3열 공간, 그러니까 그 트렁크 공간 자체도 1095리터? 정말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센치도 재봤는데 현대자동차의 발표에 의하면 그 공간이 이전 세대보다 무려 109리터가 더 맞습니다. 저같이 이게 계산기 뜨게 되는 사람들은 1리터 기준으로 적어도 100개 이상의 뭐 콜라병이든 음료수병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1cm 때문에 또는 뭐 작은 공간 때문에 우리가 캠핑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바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인 것 같아요. 2열 또 시트가 다이브가 되면서 풀플랫이 되니까 또 차박 매트 평탄하게 맞아. 적합하죠. 차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열에 이제 다이브에 폴드앤 다이브를 하고요. 그리고 1열과 2열 사이에 작은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cm가 되더라고요. 20cm. 그 공간에다가 뭘 채워넣는 다음에 우리 애프터마켓에 훌륭하신 사장님들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차박 에어 매트를 만드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센치를 재보니까 한 18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차박은 된다. 그렇죠. 성인 남성 두 분까지도 충분히 들어가서 주무실 수 있는. 최근에 카니발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누워서 제가 한번 떡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카니발 공간보다도 더 넓다라는 앉아서 이 머리 헤드룸이 솔직히 낮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투싼보다 훨씬 많이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스펙 대비는 전장 기준으로 150mm가 커졌다고 하는데 국내 쪽과 이제 롱바디를 선호하는 큰 공간을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이 롱바디 버전이 나가고 또 숏바디 버전도 나가고 아마 숏바디는 어떤 운행 질감과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런 다르겠죠? 쪽으로 많이. 근데 좀 국내에도 숏 휠베이스가 나왔으면 바랬던 분들도 계시는데
국내는 좀 출시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조금, 국내에서는 네. 좀 커져가는 인간의 욕심처럼 네 맞습니다 좀 커진 공간 네. 이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지하 주차장 이거 주차 공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광폭 지금 있긴 하지만 점점 차들이 커져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차량의 3세대 플랫폼이 정의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산타페나 산타페는 최근에 페이스 리프트를 거쳐서 3세대 플랫폼에 적용이 되었고요. 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SUV 라인은 거의 다 적용이 됐죠. 네, 네, 펠리 정도만 남아있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시승을 통해서 해결해 네, 보시죠. 네,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퍼포먼스 부분 네.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스펙만 같이 해보죠. 네. 지금 제일 옆에 있는 1.6 가솔린 버전 같은 경우는 네. 180마력 그렇죠. 그리고 27 토크, 연비는 12.5km. 네. 그리고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디젤 엔진이 네. 가솔린보다 인기가 확실히 좀 덜 하더라고요. 네. 디젤 차량 같은 네. 경우는 출력에서 거의 뭐 도찐개찐 비슷한 수준이지만 토크에서 확실하겠죠. 네. 그래서 디젤 차량만의 42.5 토크를 제공한다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연비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난다라는 예, 의견들을 네.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아쉬웠던 게 가솔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디젤에는 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차이를 뒀는지를 아직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아직 하이브리드 옵션표가 오늘 나왔나요? 지금 제가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들어간다라고 예,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가솔린만 그러면 차별을 한 거거든요. 결국 가솔린을 사지 말고 이쪽을 다 사라는 얘기인 건지 저는 형평성을 조금 고려했던 것 같고 하이브리드 네네. 차량 같은 경우는 소렌토에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사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가솔린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은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은 최신 차량에 적용되는 네. 음성인식 그렇죠 편하죠 네. 맞지 뭐 비서를 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국내 기술에서 저도 이제 조금 사용을 해봤는데 얘가 음성 인식을 이제 몇 가지 한정된 단어들은 잘 인식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문 닫아줘, 문 열어줘 해서 약간 좀 다른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인식을 못하고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또 한번 조인을 해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투사를 찍게 되었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저도 재밌었어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향후에도 우리 연목구로님과 또 도도튜브가 함께 또 이렇게 콜라보하는 모습 네. 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구독자님들께 예, 해드릴 거고 연목구로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 저도 또 회담 네, 해주셔야죠. 네, 해주셔야 되고 우리 네. 도도님 채널도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가능한. 어떤 색깔이 있는 마치 화장을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일부러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네.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복구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팀 투싼 매니저님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자정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 촬영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파주 운정점 또 저에게 이렇게 장소 제공해 주시고 또 여러 스텝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서 네. 마치죠 네. 파이팅 파이팅